맥스에서 베벨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단면 형태를 완성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테이블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셋부터 할게요. 탑뷰에서 크리에이트 쉐입으로 상판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을 그리는데 렉탱글의 랭스는 뭐 테이블 크기 정도로 해볼게요. 랭스 600, 위드스 900. 모퉁이를 좀 둥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코너 레이디우스를 100을 줬어요. 저는 무브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X좌표형, Y좌표형. 이왕이면 테이블 상판이라 높이까지 좀 지정해서 해볼게요. 450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졌고요. 아, 450 조금 높은 것 같으네요. 35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단면이 될 형태를 만듭니다. 자, 프론트 뷰에서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쉐입의 렉탱글을 여기 옆에다 그릴게요. 크기는 70에 70 정도로 해서 만들고요. 모디파이 갔을 때 단면의 모습은 내가 만들기 나름인데 저는 그냥 가볍게 에디트 폴리로 서브 셀렉트 버텍스로 여기 끝에 있는 버텍스를 이렇게 안쪽으로 무브 시켜서 단면이 이런 동그란 모습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각이 졌네요. 이럴 때는 하다 하위 생선 변수를 내려왔을 때, 즉 렉탱글에서 인터폴레이션 보관법을 적응하는 어댑티브 형태를 주겠습니다. 자, 에디트 스프라인이고요. 자, 이제부터 프로파일을 지정하는데 기존에 아까 크게 만들었던 렉탱글 선택해서 모디파이 리스트 펼치고 베벨 프로파일, 픽 프로파일로 요 단면을 쿡 찍으면 이러한 형태로 이 단면을 옆의 모습을 갖추는 얘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때 나는 언제든지 원본을 선택해서 아, 버텍스를 좀 수정해 볼까 하면서 버텍스를 수정하면 그 수정된 형태대로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한번 했고요. 이때 난 이렇게 좀 둥글게 해 볼까? 이런 식으로 모습은 언제든지 재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유리를 껴넣는 걸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F4를 눌러 엣지를 보고요. J를 눌러서 가로도 좀 없애겠습니다. 자, 여기 경계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아, 봤더니 렉탱글 자체도 여기가 동그라미 깔끔하지가 않네요. 하위 생선 변수 내려와서 어댑티브 최적화를 해줄게요. 자, 이제 에디트 폴리 주는데 엣지로. 자, 여기입니다. 여기 경계 부분에 엣지 한 개만 쿡 찍고 루프 빙글 돌려라 라고 하면 얘를 따라서 빙그르 하고 선이 추출이 돼요. 선이 셀렉트가 됩니다. 이거를 추출할게요. 크리에이트 쉐입 옆에 선을 추출하겠다라는 거 옆에 세팅 버튼 누르고 리니어로 추출을 했습니다. 서브 셀렉트를 풀어야 다른 오브젝트가 선택이 잡히는데요. 이렇게 옆에 선 선택 잡고 익스트루드 줄까요? 그랬더니 상판. 얘를 위로 올리게 되면 어마운트를 위로 올리면 위로 두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턱이 이렇게 살짝 지는. 근데 나는 턱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음수값을 주면 됩니다. 아, 요거는 뭐 그냥 마이너스 5 해서 아래로 만들어 볼게요. 재질을 넣을 때 유리 재질 같은 걸 넣으면 이게 두께가 있어야 재질이 훨씬 더잘 표현됩니다. 자, 이어서 다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탑뷰에서 그냥 가볍게 실린더로 하겠습니다. 실린더. 한쪽 다리를 여기에서 동그라미로 높이를 만드는데, 우리 아까, 자, 여기죠? 아까 이 상판을 350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볼게요. 레이디우스를 20을 주고, 하이트를 350을 줘서, 그러면 다리가, 실린더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약간 둥그루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이트 세그먼트를 넉넉하게 한30 줬습니다. 자, 복사를 할 겁니다. 탑뷰에서 무브 툴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데 이때 인스턴스 복사를 할게요. 쌍둥이 복사죠. 위에 있는 두 개의 실린더 아래로 복사합니다. 인스턴스 복사할게요. 그 이유는 이 다리 한 개를 선택해서 모디파이에서
테이퍼라는 명령 줄게요. 테이퍼는 기울이는 명령인데 한 개만 수정을 해줘도 하나를 슉 위로 올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만 수정을 해도 이렇게 하나만 수정을 해도 전체가 다 같이 수정이 되는 게 인스턴스입니다. 아, 하고 나서 보니까 위로 올라가 버렸네요. 이때 어마운트는 외려 조금만 벌리고 커브도 살짝 줄까요?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가지는 건 요거는 무브로 내려야겠습니다. 전체 선택한 걸 화면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게 살짝 무브 내려주면 되겠고요. 대신 테이퍼 실린더의 하이트 높이는 조금 낮춰줘야겠죠? 하이트를 조금만 낮추고 전체를 다시 무브를 해줄게요. 자, 형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때요. 다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테이퍼를 한 번 더 줘볼게요. 자, 한꺼번에 셀렉트를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테이퍼 명령을 또 줍니다. 테이퍼 어마운트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때 커브도 살짝 주게 되면 얘는 다리 하나하나마다 테이퍼 된 걸 다시 한 번 더 한 덩어리 위에서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는 테이퍼를 만들었어요. 실린더가 너무 좀 뚱뚱하네요. 그러면 맨 하위 생선 변수 레이디우스 값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조절이 되죠? 자, 이때 여기서 값을 조금 수정하는 작업을 해보면 하위 생선 변수 10은 좀 작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좀 잠깐 보시면요. 얘가 한 개만 선택됐을 때는 기본 글꼴인데 어디에 쌍둥이가 있다라는 걸로 볼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드 된 것에 테이퍼가 같이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모디파이 트랙에 줄이 한 줄 쫙 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뭔가 모디파이가 됐다란 얘기고 이때 기울임체로 되어 있는 건 나 혼자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 개 선택해서 이 명령을 같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벨 프로파일, 크리에이트 쉐입 프롬 셀렉션, 그리고 우리가 테이퍼를 이용한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테이블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